아, 검은색 벨로스터가 좀 구하기 힘든데 예쁩니다. 예뻐요. 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성입니다. 지금 11시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차를 보러 갑니다. 차는 벨로스터입니다. 수동 모델이고 벨로스터 수동은 어떤 분이 사시는 차일까요? 아, 저랑 비슷한 과의 분들이 사시지 않을까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하늘은 진짜 완전 푸르릅니다.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올라와서 미세먼지를 다. 아, 네! 일단 오늘 볼 벨로스터는 우연의 일치인데 저희 동네 근처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벨로스터 제가 또 활동하는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 활동하셨던 분이고 당연히 이제 차를 아주 좋아하고 또 드라이빙을 좋아하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벨로스터 수동을 타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구매하시는 분도 아주 조금은 특별한 이게 모터스포츠의 드라이빙 이 카테고리에 좀 특별한 분입니다. 나이는 20대이신데 아주 운전에 대한 열정이 아주 많고 또 모터스포츠에 있어서도 아주 센스 넘치고 또 아주 장래가 좀 촉망되는 그런 젊은 고객님이십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휴일이지만 차를 일단 판매도 보니 좀 시간이 없으셔서 일단 나중에 뵙고 차를 보기로 했고 차는 또 완전 모르는 분은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또 차라는 게또 정확하게 또 봐야 하는 거고 또 봐야 타 봐야 아는 거고 하니까 일단은 차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고 구매를 할지 말지를 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매가 된다면 내일 오후에 아마 서울로 가져다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먼저 차를 정확하게 보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면 차를 보러 가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말도 못하게 덥네요. 오늘 볼 차는 15년 출고 차량입니다. 벨로스터 무사고 차고 뭐 보험이력이 한 40만 원 정도 있는데 앞뒤 범퍼를 교환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를 한번 보죠, 뭐. 아, 지금 8월 중순입니다. 진짜 덥네요. 거기는 저희 집하고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고. 또 여기 인근에 저희 그 광택집 거래하시는 사장님이 계신 아주 저한테는 익숙한 곳이고 칠산동이라고 하죠. 흥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김해시 흥동. 이 근처에 사시나 보네요. 판매점에서 직장에 계신가? 아, 제 카이라는 요즘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 계곡에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 잘 다녀왔고 아주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잘 타고 있습니다. 오셨네.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저는 한동 못뵌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 활동할 때만 요즘에 뭐 밀대 올라가십니까? 이 차가 왜안 갔죠? 옛날에 노란색 저도 한동안 뭐 바빠서 잘못 가다가 어저께 또 갔다 왔어요. 여기 어디십니까? 이 근처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나도 집이 장유라. 회사. 힘들지.
보니까 시운전 마요 한 바퀴 간단하게 돌고 이거 막 물어보는 사람들 되게 소리야. 야, 좀 많이 타야 이런 것도 타다가 와 오이 이런 중고차 이런 걸 처음 봤어. 그래 그런 거 넣으면 되고 나도 G1 그냥 G1 5W30 이런 거 그러니까 SM 플러스 등급만 넣고 솔직히 와 그러니까 어 이게 매핑돼 있는 차들은 시동 걸어놓고 이렇게 보잖아요. 돌발까지 나온 차들 엄청 간단하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매핑 해가지고 좀 많이 쏘고 엄청나게 데미지를 좀 받은 차들은 시동 걸어놓고 열어보면 푸르스름한 돌발 가스가 또 바로 나와요.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특히 디젤차. 그러니까 여기 소리도 과하지 않고 아, 천천히 스쳐다 그냥 안 써서 그렇지 오랫동안 사서도 네. 근데 이게 안 탄 게 아니라 관리는 계속 하는데 그리고 이 까만색 벨로스타 잘 없잖아요, 그죠? 엄청 레어템이네. 노란색 벨로스타 팔 때는 봤어. 그거 누구한테 팔렸어요? 아니요, 그거 전수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전수했어요. 그, 미모자 이런 차랑 봐가지고. 네, 차를 다 보고. 예쁘다. 아, 잘 봤습니다. 일단 뭐 지금 저 1세대 벨로스터로는 최고의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쉬운 점은 문콕이 두 개가 있었다는 점. 근데 문콕이 출고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문콕이 있었다는 점. 그다음 브레이크 패드 전락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 타이어가 이제 다 되었다는 점. 그 정도이고 나머지 상태는 아주 좋고 배기 소리가 아주 좋은데 배기는 제 지인인 JPEX 게러지의 또 우리 장우혁 선수 또 장 사장님이 짜준 배기라고 하네요. 뭐 믿고 보는 실력이니까 아무튼 차는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구매 결정이 되면 내일 만나가지고 거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량 인도 받으러 왔습니다. 약속장소 도착했고요. 어저께 왔던 곳이고 와 덥다 더워. 차를 받으면 차량 대금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전하러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덥다. 네,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인도를 받고 안녕하십니까. 창구거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서입니다. 여기 이곳은 김해 장유입니다. 네, 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우연치 않게 거래를 하게 된 판매자분도 저희 동네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집에 사우도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 경치 좋은 곳에 말이죠. 와, 날씨 정말 좋습니다. 하늘 보시면 하늘에 구름이 야 물론 좀 덥긴 합니다. 덥긴 하지만 아주 화창한 하늘을 보내고 있고 일단 차를 가지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았고 이제 이전하러 가기 전에 여기 좀 주차하고 좀 소개시켜 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이곳에 잠깐 정차하였고요. 차는 2015년 벨로스터 1.6 터보 수동 모델입니다. 뭐 상세 한번 트림이나 이런 부분은 차차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 너무 좋죠. 너무 사실 제가 좋아하는 류의 그런 자동차입니다. 일단 타이어는 약간 마모 경계선에 지금 다달아 있고 사고는 전혀 없는 그런 차량이고, 앞뒤 범퍼는 교환하였습니다. 타이어는 T31. 이 차하고는 약간은 어울리진 않지만은 이제 서킷 가려고 차를 사셨다가 이제 취업하고 유학 가고 이러시면서 차를 많이 타실 일이 없어서 그냥 판매하시는 분의 차량이고, 저하고는 아주 친한 분은 아니었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과 인맥이 많이 닿아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네, 차는 아주 벨로스터의 랜드마크죠. 트윈 머플러. 그리고 벨로스터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비대칭 도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 벨로스터라 2열 공간의 천장은 좀 낮은 편이고, 네, 한번 앉을만 한데요. 아직 엔진 미션은 보증이 다 남았고 사고 없고, 주행 거리는 현재 39,000km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수동 미션이고요. 네. 네, 수동차는 역시 언제나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예, 머플러는 JPEX 게러지에서 우리 장마스터 장우혁 레이서 겸 장우혁 대표가 손을 본 차량입니다. 아, 뜨거. 네. 서스펜션은 네오텍 펜서 프로션이 장착되어 있고 덤세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그냥 순정 그대로입니다. 이 차는 그냥 순정 그대로 보이고요. 뭐 냉각수, 뭐 엔진 컨디션 모두 정상입니다. 보면 오일 색깔 보십시오. 이렇게 투명한 오일 색깔 구경하기가 정말 힘든데. 아, 검은색 벨로스터가 좀 구하기 힘든데 예쁩니다. 예뻐요. 네, 뭐 옵션도, 벨로스터는 원래 이제 옵션이 좋은 차량이죠. 뭐 일단은 당연히 이제 내비게이션 있고, 그 다음에 오토 공조기 있고, 그리고 뭐 별선, 뭐 오디오, 기대하려 하고 있다. 내가 군인들 앞에 있잖아요. 네, 이제 일단 이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컨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거 얼마 전에 샀는데 좋네. 네, 지금 이 차는 벨로스터 15년식입니다 여기는 키메고, 이전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15년식 벨로스터 1세대. 글쎄요, 뭐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 조금 가성비가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왜냐면 이제 아반떼 스포츠라고 하는 걸출한 대체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구매 고객님께서는 벨로스터를 원하셨고, 그렇다면 상태 좋은 벨로스터로는 뭐 이 차만한 차가 없었습니다. 사고 없고 뭐 개인 거래. 네, 뭐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차는 뭐 보시다시피 수동 차량입니다. 수동 차량이고 뭐 엔진 마력 뭐 제온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아마 201마력의 토크가 한 27 정도 되죠. 뭐 정확한 스펙은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일체형 서스펜션, 이게 뭐 지금 감쇠력을 다 풀어놨다고는 하지만 일체형 서스펜션의 전형적인 그런 거동을 보여줍니다. 아, 스트로크가 짧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컵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프링과 스트럿, 즉 샥이 분리되어 있는 그 컵킷의 느낌과는 좀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네, 뭐 차가 조금 공격적이라고 할까? 아무튼 스포츠 지향의 차량입니다. 6단 미션, 소등 미션이 매칭되어 있고 감마 GDI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차하고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차를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전하고 나면 저기 멀리 서울까지 가야 됩니다. 서울 송파구. 아, 네. 그러면 이전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덥다 더워. 엄청 오래 걸리네요. 오늘 월요일이라서. 힘들다. 네, 이제 주유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신 좀 차리고요. 너무 힘들다. 네. 집에 와가지고 지금 뭐 가방 챙기고 뭐 너무 더워가지고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다시 그렇게 나갑니다. 다행히 저희 집이 멀지 않아서요. 지금 일단 카메라 안 챙겨갔구나. 바빠. 일단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일단은 이전을 했고 한 2시간 훌쩍 지났습니다. 일단 다시 집에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챙기고 카메라 놔두고 와서 다시 카메라 챙기고 정신없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는 이제 판매자분의 사정으로 오전에는 이제 못 배웠고 판매자분을 아까 1시 반 정도 뵙고 이렇게 저렇게 차량 인도 받고 차량 대금 지불해 드리고 그리고 판매자분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전하러 갔다가 오늘 월요일이라서 정말 이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원래도 김해 등록사 업소가 빨리 처리가 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 잠깐 들러서 짐 챙기고 들른 김에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정신없어. 일단은 목적지는 지금 현재 361km 남았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안내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서울이야 워낙 이쪽으로 자주 다니죠. 아무튼 차 얘기를 하자면
이 차는 벨로스타는 아 너무 정신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벨로스타는 아무튼 이 차는 1세대 가장 최후기형 버전입니다. 사실 벨로스타는 이제 우리 현대 기아 자동차에 자랑하는 1.6 터보 감마 GDI 터보 모델이 장착되었고 뭐 초창기에 뭐 이런저런 뭐 냉각 쿨링 이슈 뭐 이런 것들 많았지만 비교적 아주 안정적으로 현재 개량되고 또 2세대 벨로스터 현재 또 AD 아반떼까지 이르기까지 아주 골고루 현재는 뭐 현재 준준형 그 라인업에 상위 스포츠 트림에는 다 포진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벨로스터는 일단은 가장 벨로스터 하면 떠오르는 특징은 바로 독특한 3도어이죠. 비대칭 도어가 아주 특징이고 해치백과 쿠페가 약간 조합되어 있는 기본적으로는 스포츠성을 지향하지만 실용성도 완전히 놓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이 디자인 코드를 독특한 이 개성의 디자인 코드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것을 굳이 설명하거나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에서 그런 것들을 각인시켜주는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하이패스 켰고 아무튼 벨로스터는 뭐 굳이 따지자면 대중 스포티 카이죠. 잘 없는 딱 독특한 그런 카테고리의 자동차인데 현재 벨로스터는 우리 그 이 스포츠 드라이빙을 좋아하는 그런 동호인 분들, 뭐 매니아 분들 많이 타왔던 차종이고 특히 20대 혹은 30대 분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그런 차량입니다. 현재 2세대 벨로스터는 매우 퍼포먼스 측면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고 뭐 얼마 전에 제가 TCT 모델을 탔지만 아주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벨로스터가 이게 싼 차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없지는 않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반떼와 달리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시작 가격이 엔트리 모델의 가격이 비쌌고 이 차 역시 아마 신차 가격으로는 아마 2,300만원 이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거는 좀 제가 신차 가격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39,886km이고 현재 출발하고 나서의 트립 연비는 현재까지 9km를 찍고 있습니다. 6단 항속을 100km 내외 주행을 하면 기대할 수 있는 연비는 한 15km 정도의 평균 연비를 마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터보차들이 은근히 순정 터보차들이 은근히 어느 정도 부스트를 쓰게 되면 연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바깥 날씨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더운데요. 현재 바깥 외기온은 35도입니다. 와 35도. 네. 8월 중순을 접어들고 있고 터보차는 뭐 자연흡기차도 마찬가지지만 터보차는 높은 흡기온이 발생할수록 출력이 떨어지게 돼 있고 출력이 떨어지면 흡기온이 높으면 당연히 연비도 떨어지고 출력도 떨어집니다. 일단 이 차의 출력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4마력인가? 201마력인가? 하여튼 그렇고 토크는 27토크?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체감
출력으로는 이 감마 엔진이 이 초중속 회전 영역에서는 그렇게 토크 전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 데이터 스펙상의 출력이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4000rpm을 전후로 해서 출력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운전하는 느낌은 첫인상은 일단 얘가 이제 하체가 순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네오텍 앤서 스포츠 쇼크는 감쇄력을 풀어놔서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은데, 하지만 일체형 코일오버 서스펜션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잔진동은 조금 감쇄력을 풀어서 조금은 받아내어주는 지금 특성을 보이지만, 아무래도 큰 바운싱과 짧은 스트로크의 충격을 받으면 여지없이 일체형임을 존재를 일깨워주는 그런 피드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설정으로는 서킷 주행을 하기는 조금은 무림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지만, 물론 스포츠 주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체 셋업은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무른 아주 딱딱하지만은 않은 서스펜션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차의 거동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초심자들한테도, 뭐 저를 포함한 초심자들한테도 좀 더 안전하기도 하고, 차가 뭐 쇼크가 무조건 단단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립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렵고, 단단해질수록 그 다음에 피드백이 빨라지면서 그립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무게중심이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하중이동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를, 혹은 하중이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이런 단단하고 짧은 스트로크의 서스펜션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짧은 스트로크, 흔히 말하는 일체형 서스펜션, 물론 경기 셋업으로 가면 좀 더 스트로크가 짧아지고 단단해지지만요, 이런 셋업에는 타이어의 그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셋업으로 스포츠 주행을 하면 타이어가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고, 또 타이어의 그립에 많이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트랙 주행이 주목적이 아니라면 그냥 순정 서스펜션 셋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일반적인 용도에 가장 최적화된 것이 순정 서스펜션 셋업입니다. 뭐 순정이 일부 스포츠 주행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 성향을 고려하면 순정 서스펜션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뭐 순정이 좀 아쉽다면 스포츠 댐퍼 정도만 셋업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네. 전화가 와가지고 블루투스로 한창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현재 이 차의 컨디션은 주행거리가 39,000km이고 네, 뭐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일체형 시약이 조금은 아직 감쇄력이나 이런 일단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약간 오버홀 시기가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사용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타면서 뭐 감쇄력은 괜찮은데 약간 필로 오버홀이 들어가 있나? 로우한 볼이 약간 유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느낌이고,
아무튼 뭐 고속 안정성 특이점 없고 현재 평균 장비는 13.9km까지 올렸습니다. 네, 이제 저는 충북 내주륙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블루투스 불통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현대차가 좋은 게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도 잘 돼. 라디오도 잘 잡히거든요. 희한하게. 춥다고 느끼면 나는 시원하고 잘 먹지. 그리고 내가 춥다고 느끼면 내가 직접 이걸 떼서 내 돈 내고 사와서 차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라디오 감도도 좀 떨어지고 잘 잡히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잘 나오고 뭐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운전 감각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아직도 이거는 사실 벨로스는 이제 MD의 뼈대를 공유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시절에만 해도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MD보다 이 15년식 구경 MDPS의 조향 감각은 매우 좋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좋아지긴 했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 나왔던 AD에 좋아졌고 또 2세대 뭐 벨로스터 이런 차들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데 아주 부족함이 없고 뭐 하체의 느낌이나 혹은 뭐 파워나 뭐 종합적인 퍼포먼스나 아주 많이 뛰어난 차는 아니지만 가격 대비 고려해 봤을 때는 훌륭한 정도의 수준 스펙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비 15km까지 올렸고 연비는 솔직히 제가 기대하는 정도만큼까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이게 터보 차라서 그런지 얼마 전에 그 1.6 감마 GDI 노멀 버전의 1.6 오토 차는 고속 얹으니까 뭐 연비 20km 이상 나오고 토탈 통합 연비 20km 찍었으니까 그 차보다는 확실히 이제 터빈 달린 차들이 조금 연비가 조금은 실질적으로 좀 많이 먹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도 그럴 것이 아주 간단한 논리로 보자면 뭐 출력이 더 높기 때문에 연비가 더 떨어지는 것 같은 상식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약간 가속을 해보니까 확실히 200마력 엔진 스펙 차량은 맞습니다. 출력은 확실히 논터보 차량보다는 좋은 편이고 잘 나갑니다. 그리고 배기 사운드는 생각보다 좀 약간 스포티함을 선사해주고 있고 수동 미션 차량은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아주 다이나믹하고 만족도가 높은 그런 직결감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전차주분께서 계속 그 오일은 모빌원만 사용하셨다고 하시고 오일 컨디션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차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아, 네, 지금 여기는
성주인데요. 용암 돌게이트. 성주는 참외로 유명하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참외는 여기 성주에서 난다고 하는데 저기 하우스 참외도 하우스로 키우나? 로 보이는 하우스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슬슬 배가 조금씩 고픈데 큰일이네.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여기는 성주군 성주읍입니다. 자, 산 보십시오. 아,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무슨 수채화를 그려놓은 듯한 그 그라데이션, 원근감. 제가 뭐 미술 잘 모르지만 딱 구름, 햇볕, 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곳입니다. 3만 킬로 때, 물론 이제 곧 4만 킬로, 오, 4만 킬로를 앞두고 있네요. 밖에 안 된 차이기 때문에, 뭐, 주행 특성, 안정성, 나무랄 데 없습니다. 하지만, 휠베이스가 긴 차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하체가 확실히, 아마 AD의, 멀티링크, 독립연가 방식과는 약간은 다른, 뭐, 흔히 토션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좀 튄다고 해야 되나? 약 700m 앞에. 리어의 바운스 반응이 조금은 둔탁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뭐 저는 뭐 제가 차를 잘 모르고 운전을 잘 못해서 그런 수도 있지만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션 빔 셋업이 그렇게 생각하고 역시 이 차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분들이 레이스 서킷을 타 보시지만 그렇게 뭐 유의미할 정도의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데 토시안 뱀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단의 토시안 뱀은 정말 어울리지 않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승차감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차들은 뭐 꼭 뭐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아 무조건 멀티링크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기는 물론 멀티링크가 자유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좋은 시스템이죠. 당연히. 그리고 더 아주 간단하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더 비싼 트림과 더 비싼 차에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은 더 싼 차, 상대적으로 더 싼 차 혹은 낮은 트림에 토시안 빔 셋업이 되어 있죠. 그런 것만 봐도 당연히 멀티링크가 갖고 있는 이점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멀티링크가 좋다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약간 컨셉의 자동차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차를 조금 타 보니까 확실히 차는 좀 감성적으로 좋은 질감을 전해주는 자동차는 아닙니다. 확실히 좀 아니고 또 하체 이게 순정이 아니라서 참 제가 평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하체는 순정 혹은 컵킷,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빌스타인 스포츠 댐퍼, 예, 아이박 프로킷, 제가 그 조합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뭐 그런 정도 아니면 그냥 순정으로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용도와 어떤 취미의 영역인 서킷이나 혹은 와인딩 주행 겸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대회 출전을 한다든지 정말 1초라도 0.1초라도 줄여야 되는 환경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조금 더 공격적이고 짧은 스트로크를 가진
하체를 셋업하고 그리고 아주 힙증된 그립을 자랑하는 썰포지 타이어 같은 거 꽂아가지고 타겠죠. 하지만 그냥 뭐 트랙데이 즐기고 나만 내가 즐거우면 되는 상황들 뭐 그냥 서킷 가서 서킷 타고 공도 타고 그냥 이렇게 드라이브나 다니고 그런 상황이라면 순정 서스펜션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차가 주행 소음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타이어가 주행 소음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첫 번째가 타이어라고 생각하는데 타이어가 이제 마모한계선에 다 달았고 그리고 지금 이 고속도로 이 바닥 지금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찰 소음도 좀 큰 편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네,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자동차네요. 이런 고속도로의 요철 구간에서도 뒤쪽에서 전화해서 들어오는 바운스는 조금 둔탁합니다. 둔탁하고 조금 신경질적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쇼기 1층 쇼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시력을 풀어놓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배워가고 있는 단계지만 서스펜션의 셋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렵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전 성향이나 주행 환경, 또 차량의 밸런스, 무게 배분, 그다음 총 중량, 그 다음에 브레이크의 용량 뭐 이런 거 또 구동 방식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차 뭐 전륜 구동 1600cc 200마력급 차를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일체형이 좋은 해결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트로크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 충격에 대한 대비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거기도 부족하다 혹은 랩타임을 더 줄여야 된다 이런 이제 한계에 다다랐을 때 타이어라든지 혹은 서스펜션의 셋업 그리고 뭐 당연히 얼라인먼트의 셋업도 중요하죠. 얼라인먼트의 셋업에 따라서도 차에 고동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순정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순정으로 탈 것 같습니다. 순정으로 타도 순정으로 타면 좀 더 안전한 주행이 될 것 같고 물론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서킷에서 하이그립 타이어를 쓰면서 조금은 스트로크과 좀 더 지탱력이 좋은 그런 쇼크를 쓸 것 같지만 무난하게 순정으로 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의 성격은 확실히 연비 셋업은 아닙니다. 연비가 종속 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고 다니면 연비가 10km대 초반 정도가 지키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비 좋은 수준 아니고 확실히 좀 스포티한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차량입니다. 이 1600cc 터보 감마 엔진은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이 차체를 어느 정도 영역까지 예를 들어서 100km 중반 혹은 한 160 정도의 영역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순발력을 쥐어짜고 싶을 때는 배기량의 한계는 조금 있는 듯합니다.
솔직히 출력은 저는 솔직히 출력에 그렇게 막 목숨 거는 편은 아닌데 좀 시원시원하다고 조금 느낄 정도는 벨로스터 N에 250마력 정도는 되고 토크도 한 32토크 정도는 되어야 이 1300km대 중량의 자동차에서 오! 잘 나간다! 힘 좋다! 라는 느낌이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정도라면 이 차가 이제 휠 마력이 아마 출력을 되면 170마력대 뭐 잘 휠 마력 잘 나온 차들은 아마 180마력대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준전 기준으로 그러면 그냥 재밌게 타는데 부족함이 없다 정도고 좀 고속으로 숨을 가쁘게 몰아 세우면 아무래도 배기량의 한계로 힘이 조금 붙이는 뭐 붙인다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지만 초반에 그런 등을 떠미는 가속감은 조금 사라지죠. 기어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긴 편인 것 같은데 박단에서 아무래도 이게 터보차라서 그런 것 같아요. 터보차라서 기어비는 조금 평균적이거나 혹은 약간 기어비는 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어디지? 구미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수동 운전하면 안 힘드세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고 이 수동 자동차, 수동 기어박스의 매력이 있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물론 뭐 요즘 수동도 레브 매칭이라고 해서 RPM 보정을 해주는데 뭐 언제까지 수동 변속기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수동 변속기가 나오면 어지간하면 수동 변속기를 차는 한 대는 유지할 생각입니다. 물론 패밀리카를 수동 변속기를 탄다 그것까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차 중에서 수동 변속기 차량은 한 대는 유지하면서 수동의 변속기의 손맛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동 변속기는 뭐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이 공존하지만 일단 스포츠 주행을 하면 냉간시와 열간시가 퍼포먼스의 변화가 적습니다. 물론 수동 변속기도 기어오일이 열이 받으면 기어 변속기 잘 안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 수동 변속기는 이 미션 쿨링이라는 개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좀 최소한 미션에 대한 스트레스는 잊어버리고 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언제든 내가 원하는 단수를 바꿔가지고 즉각적인 출력 전개를 동력 손실 없이 할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장점이죠.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수동 변속기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효율성도 좋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자동차의 역사죠. 물론 아직까지는 유럽은 수동 변속기가 주류고 오토미션이 비주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수동 변속기가 비주류가 된 지는 엄청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 변속기는 계속 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런 차들 운전 재미를 추구하는 차들 그런 차는 수동 변속기를 단종시키지 말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곧 선산휴게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선산휴게소. 조금 더 가서 밥을 먹을까?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문경 세제 휴게소를 다가갑니다. 1km 남았고 들어가서 좀 잠깐 쉬고 이제 남은 161km 남았거든요. 논스톱으로 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몸도 좀 준비 운동도 좀 하고 조금. 네, 이곳은 문경 휴게소입니다. 아, 배가 고프니까 끼니를 좀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도 넣고요. 아, 네. 밥은 먹고 왔습니다. 아,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꺼지는 바람에. 문경 휴게소인데, 아, 이제 휴가를 가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 보니까. 그렇겠죠. 본격적으로는 저번 주까지가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었지만, 그래도 8월 말까지는 그래도 대전 휴가 가시는 분 많죠. 그래서 일단은 주유를 한 2만원어치 정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경에서 나섰습니다. 주유했고 아...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159km. 지금 이제 7시가 넘었기 때문에 서울권에 들어가도 그렇게까지 차가 막힐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네, 보이는 앞에 문경의 높은 산자락들입니다. 아, 이제 해질녘 해가 지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하계절이 되어서 7시 23분인데 아직도 여기 골짜기가 많이 어두워지지 않았으니까. 아, 문경 세제 도립공원이 오른쪽에 있고, 여기는 항상 제가 가족 들고 오고 싶은데 뭐 아무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꼭 최근, 그러니까 멀지 않은 미래에 장래에 가족들을 데리고 한번 오도록 하기를 희망합니다. 무슨 말이야? 아무튼 가족들을 데리고 한번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청북도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충청북도로 들어왔습니다. 아, 여긴 괴산인데요. 와, 여기 진짜 산봉우리들이 험합니다. 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나? 산들이 괴랄하게 생겼다 해서 괴산입니다. 아무튼 산세가 아주 험하고 유심히 사실 운전하고 가면 길만 보고 가니까 잘 못 보실 텐데 유심히 이렇게 보면 와, 되게 신비롭습니다. 여기 괴산은 되게 신비로워요. 와, 저 골짜기 안에 저기 그 농민 농가가 보입니다. 무슨 농사를 짓겠죠. 정말 좋은 골짜기에서 농사를 지으시는구나. 성벽같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동네를. 그리고 이 인근에 다 돌산이네요, 돌산. 네, 뭐 다시 차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아까 제가 문경 휴게소까지 이제 100km에서 110km 사이 정속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연비는 맥시멈이 15km인 것 같습니다. 맥시멈이 15km? 정말 지었자면 15.5km 정도인 것 같고 일반적인 아주 노멀한 셋업을 해서 출시를 하는 아반떼, 예를 들어서 뭐 자연업계 차량 이런 차량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10km대 후반의 연비를 찍거든요. 그런 면에서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니다. 뭐 물론 연비가 안 좋은 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크지 않은 차체로 RPM을 4000RPM 이상씩 써 보면 그래도 출력은 나쁘지 않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가속력을 가진 차는 아니지만 크게 처지지 않는 그런 가속력을 가졌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듯하고, 하체나 혹은 조향은 정말 현대자동차 이 준준형급으로서는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류 브랜드의 그런 안정적이고 날카롭고 한 조향과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셀 페달의 담력은 오르간 페달인데 조금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뭐 나쁘지 않은 담력. 그 다음에 브레이킹은 사실 뭐 이렇게 종속 주행하기 때문에 좀 열이 오른 상태에서 브레이킹을 제동을 해봐야 조금 느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담력이 조금 앞쪽으로 몰려있는 현대자동차 특유의 그런 브레이크 담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기본 순정 브레이크도 일상 주행하는 데는 충분하고, 만약에 이제 트랙 주행을 할 때는 패드 업그레이드 정도만 해서 브레이킹 포인트만 조금 일찍 조금씩 가져가면 크게 무리 없이 트랙 주행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문득 생각났는데 얼마 전에 648마력짜리 CTS-V 모델을 구매 대행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야 CTS-V 탈래? 벨로스터 탈래? 라고 한다면, 아니야 탄다고 하면 그건 안 맞죠. 둘 다 탈 일은 뭐 그 가능성이 적을 테니까요. 그 둘 중에 펀카, 너한테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펀카로서 어떤 차를 택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벨로스터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 두 차 중에 안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CTS-V를 타지 않고 이 차를 타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차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물론 전부는 컨트롤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 차를 컨트롤, 제어해 나간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CTS-V는 어마어마한 그 고출력을 제가 제어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차가 그냥 나를 태워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제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의 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금전적인 부분이죠.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저한테 선택을 하라 하면 저는 이 수동 기어박스인 이 벨로스터, 조금은 경량, 경쾌하고, 또 트랙에서 물론 CTS-V가 아주 빠르지만 훨씬 재밌는 거는 CTS보다는 이 벨로스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저의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점은 뭐 비싸고 성능이 더 좋다고 더 즐겁고 만족스러워지는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맥락에서 저는 스파크가 그 어떤 차보다 아주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이 벨로스터보다 기본기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기본기가 스파크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 전해주는 이런 순수한 감각들은 훨씬 더 스파크 쪽이 더 섬세합니다. 그래서 뭐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급은 아니지만 재미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크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 물론 스파크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차의 출력, 그리고 아주 스포티한 배기음, 그 다음에 조금은 짜릿한 느낌을 전해주는 가속감, 그리고 서킷에서 타면 랩타임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네, 자꾸 쓸데없는 소리 말씀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뭐 이 차에 대한 비교는 조금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교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차의 비교 대상은 결과적으로는 현대자동차의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는 형제 정도의 차량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아반떼 스포츠, 그리고 뭐 K3 쿠페, 뭐 이런 차들이겠죠. 비슷한 연식들의. 제가 이제 벨로스 JS 이 다음 세대 모델과 이 차를 비교해 보자면,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지만 차가 훨씬 더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차가 확실히 출력이 확실히 신형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일반 도로에서 사실 이 차의 한계치에 가깝게 테스트해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상의 주행의 느낌을 비교해보자면 큰 차이는 아닌 듯합니다. 다만 한계 주행에 가까울수록 신형이 월등히 좋겠죠. 하지만 뭐 이 1세대 벨로스터도 이 지금 최후기형 모델들은 많은 부분에서 보이지 않게, 알려지게 혹은 알려지지 않게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굳이 2세대 벨로스터보다 뭐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잘 못 받겠습니다. 네, 충분히 좋은 것 같고, 사실 이 차를 구매하는 고객님도 20대 분이신데 심레이서예요. 심레이서.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로 입상도 하고 아주 훌륭한 이 드라이빙 스킬을 가진 심레이서 분인데, 서킷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 차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썬룹이 없고, 그 다음에 원래는 카페에 올라와 있는 조금 더 저렴한, 가성비가 더 좋아 보이는 차를 구매하려고 하다가 그 차 갑자기 팔리는 바람에 이 차로 이제 선회하게 되었죠. 하지만 가성비, 글쎄요, 뭐 제가 가성비가 어떤 차가 더 좋다라고 단정하긴 힘듭니다만, 이 차는 연식이 좋습니다. 15년식이니까 그래서 또 보증기간도 남았고, 그래서 뭐 1,000만 원대 초반, 1,000만 원대 초중, 아니 뭐 1,000만 원대에 구매하는 차량인데, 뭐 일단 짧은 주행거리, 그 다음에 사고가 없다는 점, 이런 점에서도 충분히 구매가치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서킷을 가지 않는다면 조금 더 좋은 대안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싼 K3 쿱 같은 거로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글쎄요, 조금은 이 차가 지금 대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돈을 예산을 조금 더 써서 아반떼 스포츠, 좀 더 신형이고 신형 플랫폼이고 하니까 아반떼 스포츠를 권해드렸었는데, 예산의 한정과 그 다음에 취향의 문제로 이 차를 구매하시게 됐습니다. 뭐 선택은 어디까지나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찰 차인데 자기 의사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이렇게 얘기 말씀 좀 나누고 오는 동안에 평균 연비는 16.4km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약간 내리막인 것 같아요. 내리막이겠네요. 아까 문경 괴산까지는 또 오르막이고, 지금은 확실히 내리막입니다. 확실히 연비에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가 많이 거의 이제 저녁 노을이 능선 넘으로 넘어갔고, 지금은 해가 많이 졌습니다. 와, 라이트 밝다. 라이트 엄청 밝습니다. 네, 이제 여주입니다. 여기는 약간 비가 약간 내렸네요. 땅이 좀 젖어 있습니다. 남은 거리는 이제 65km가 남았는데, 지금 좀 막힐까? 한번 가보면 알겠죠. 안 막힐 것 같기도 하고, 월요일은 원래 조금 정체가 덜 되거든요. 근데 뭐 휴
추가 시즌 다음 날이라 다들 야근을 하시 싶은데 수도권에서 차가 안 막히기를 바라는 참 저의 욕심 보십시오. 확실히 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가속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 차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치라고 해야 될까? 밸런스라고 해야 될까? 보면 어차피 초고속 영역에서 한계치를 끌어내기는 조금 적합한 차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차량의 거동을 느끼며 어느 정도의 구비진 길을 타고 다니는데 이 짧은 휠베이스 뭐 짧은 휠베이스죠. 짧은 휠베이스를 가진 이 차의 이제 코너링 특성이랄까 성능이랄까 아주 재밌을 것 같고 서킷에서는 이 셋업에 따라서 이 오버스티어가 좀 잘 나는 차로도 유명하죠. 물론 셋업에 따라서입니다. 네, 여기는 제2중부고속도로이고 동서울 톨게이트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제 예전에 아반떼 쿠페와 비교를 했을 때 아반떼 쿠페하고 뭐 같은 cc를 쓰는 차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성격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반떼 쿠페는 리어의 움직임이 비교적 이 차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움직임이고 그리고 뭐 물론 그 차는 이제 2.0L 누 GDI 자연업계 엔진을 장착했고 얘는 1.6 터보 엔진을 장착했는데 성격이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이 차가 운전 재미만에서는 자연업계 엔진 아반떼 쿠페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차는 터보 엔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터보 엔진은 출력 끌어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핑을 하거나 혹은 터빈업을 하거나 하면 출력을 자연업계 엔진보다는 훨씬 더 많은 폭으로 좀 수월하게 끌어올리 물론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수월하게 될 수 있고 반면 항상 이 자동차의 출력은 빌려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예전에 저한테 그랬습니다. 차 출력은 빌려와서 잠깐 빌려 쓰고 다시 갖다 준다 라고 생각하고 써야 된다고. 그래서 차 자체의 이제 펀치력은 확실히 터보 차량인 벨로스터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반면 운전 재미 면에서는 좀 감성적인 측면에서는 아반떼 쿠페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체, 글쎄요, 하체는 저는 이제 코르보, 일체형 코르보보다는 컵킷, 제 예전 아반떼 쿠페 아주 마음에 들었었던 하체 셋업이었는데 뭐 개인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저는 코르보보다는 네, 스트럿과 스프링이 분리되어 있는 컵킷이 좀 더 저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확실히 차가 주는 재미와 그 다음에 그게 그런 것이 수동 변속기와 맞물렸을 때 이 차가 주는 운전이 주는 즐거움이 배가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안에 저기 멀리 동서울 톨게이트가 보입니다. 이제 목적지는 15.5km가 남았고 여기서부터는 시내 구간인가요? 아무튼 차가 좀 막히겠죠. 네, 길이 좀 헷갈리네. 예, 뭐 집중력 있게 연비 운전을
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연비 운전을 했고 현재 연비는 16.7km를 찍고 있습니다. 아, 바닥이 좀 미끄럽다. 아, 미끄러운 게 아니고 바닥이 좀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죠. 특히 이런 이제 콜오버 타입의 차량은 특히 타이어가 좀 오래되거나 혹은 타이어에 트레드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빗길에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빗길 순간적으로 그립을 놓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이 기상 상황이네요. 땅이 젖어 있을 줄이야. 황금자리로 가겠습니다. 여긴가요? 오케이. 방금 전까지 비가 왔나 보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아, 지금. 아, 너무 생각지도 못한 상황. 아, 물론, 뭐, 비가 와서 시원하긴 합니다만은. 아, 비. 와, 생각지도 못했다. 반전이다. 터널 딱 나오니까. 야, 네. 역시 여행의 맛이. 이런.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또 수도권에 차가 이렇게 묶이는 처음인 것 같아요. 뭐야. 와, 이 국지성 소나기인데? 아, 난감하다. 아, 난감하다. 일단은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네, 아, 힘들어. 일단 인근에 도착했고요. 네, 저는 그러면 차 잘 전해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벨로스터 1세대를 이렇게 길게 타본 건 처음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셋업의 영역은 철저하게 이제 자기의 취향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도의 영역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차가 완전히 순정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조심스럽고 다만 조금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차 갖고 있는 이런 스포츠성, 운전 재미, 또 스펙 이런 걸 봤을 때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차량이다 라고 밖에 결론을 내기가 달리 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다. 이 차는 일상을 탈 수도 있고 또 트랙을 탈 수도 있고 또 혹은 부족한 부분은 튠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주 넓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정으로 탈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그립의 타이어, 뭐 너무 하이 그립 타이어에서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정도, 아주 많이 부족하다면 브레이크 업그레이드. 근데 브레이크 업그레이드도 좀 너무 지나치게 하면 또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네, 아주 재밌는 차. 최종 연비는 6.7km를 찍었습니다. 16.7km. 그러면 저는 차 잘 전해드리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